관심사가 많습니다. 요리하는 것도 그렇고요, 주얼리도 그렇고요. 특히 패션과 관련된 것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곤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패션쇼에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요즘 핫한 거리 청수동입니다. 저도 패션쇼를 구경하는 것을 매우 좋아해서, 아니 구경보다는 촬영하는 것을 좋아해서 냉큼 카메라를 챙겨왔습니다. 오늘의 패션쇼는 홍대 대학생들의 졸업작품으로 디자이너 이상봉님의 총감독으로 이루어지는 듯 합니다. 그런데 최근 패션쇼가 그렇듯이 일상 패션은 아니고요, 디자이너들의 개성과 작품의 예술성을 더 강조하다 보니 저 같은 문외한이 보고 있으려면 자꾸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최근 젊은이들의 패션 성향과 디자이너들의 제안을 한번 감상해 보시죠. 제가 중간중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술적 평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좀 다시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이분보다 키가 더 크신 분이 입기로 했는데 작은 분이 입으신 거죠. 사실은 영화 맨 인 블랙에서 이와 비슷한 아이디어의 의상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매우 익숙한 패션이고 제가 좋아하는 패션입니다. 가끔 저도 파자마를 집에서 저렇게 올려 입으면 우리 집 아이들 난리가 납니다. 이 작품은 저의 패션 스타일에서 얻어낸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런 옷을 입은 분들 미국 LA에 가면 굉장히 많죠. 사실 미국에 가면 실제 홈리스 패션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은 실제 중국 거지인데요, 우연히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면서 정말 유명인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패션 작품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입은 옷들 상당 부분은 노숙자 패션에서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패션 비전문가 입장에서 아무 말이나 막 던져봤습니다. 패션쇼에 가면 현란한 조명과 가슴을 울렁울렁하게 하는 음악, 그리고 시중에는 잘 나오지 않는 기럭지가 아주 긴 모델들 구경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그리고 오늘 알게 된 사실 하나,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 선생께서는 홍익대학교 패션대학원 원장이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우리는 눈과 귀를 호강시키고 요즘 핫하다는 성수동을 잠깐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공장을 카페와 갤러리로 리노베이션한 바이산이라는 곳입니다. 왜 바이산이지? 배산 아니야? 바이산이랍니다. 이쁘네. 눈썹 붙였어?
이곳이 나름 성수동에서 가장 인기 있다는 성수 연방입니다.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즘 동네마다 복합문화공간이 워낙 많다 보니 뭐 대단한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그런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SNS에 가장 많은 사진이 돌던 곳 바로 이곳인데요. 셀카놀이 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여러분, 띵꿀 마켓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띵꿀 마켓. 최근 띵꿀 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돌면서 하루 이틀씩 프리마켓을 열어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시장인데요. 이곳에는 아예 정식 매장이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띵꿀의 특징은 모든 물건이 유니크한 상품이고요. 숨어있는 대한민국 작가들이 만든 작품이 상품화되어 나온 특이한 제품들입니다. 지금부터 그 독특한 제품을 구경해 보시죠. 오매매 돌멩이도 주워다가 파네요. 요게 라면이래요. 이는 1900원, 1500원. 난 이런 주방기구에 관심이 많아. 요건 뭘까요? 요건 보배입니다. 띵꿀은 현재 온라인 마켓도 운영하고 있고요. 인천, 송도, 일산, 벨라시타, 용인, 신촌, 압구정, 로데오, 부산 지역에서도 플리마켓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개최 날짜와 장소를 알 수 있으니까 각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수동을 돌다 보니 배가 고파졌습니다. 띵꿀 바로 앞에 가수 헨리가 운영한다는 대만 식당이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어갔죠. 여러분들 요 기계 아시죠? 앞으로 노인들도 배워야 하는 주문 기계 야매주부를 시켜봤습니다. 우육면 하나, 또 팝콘 치킨 하나, 공심채 볶음 먹을래? 네. 처음에는 좀 낯설어 하시더니 금방 먹고 싶은 음식을 제법 잘 주문하셨습니다. 이제 주문한 음식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맛은 그냥 그랬습니다. 그날 우리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사실 성수동 전체를 돌지 못했습니다. 정말 멋진 카페가 최근 엄청 많이 생겼고요. SNS를 찾아보면 가볼 만한 곳이 정말 많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꼭 한번 가보시죠. 한 가지 팁을 더 드린다면 절대 차는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주차시설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끝!